안녕하세요. 천하촌 나라입니다. 둘로 나왔습니다. 묵은 밭자리에 이렇게 풀들이 무성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줄기대의 모습이고, 이쪽 옆에는 또 이렇게 개망초가 계란 후라이처럼 꽃을 피우고 있고, 이렇게 풀처럼 우거진 바로 이것은 망초입니다. 이 망초와 개망초는 이른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 수는 뿌리까지 채취해서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지금은 이렇게 대가 올라오고, 망초는 아직 꽃을 피우기 전인데 개망초가 먼저 꽃을 피웁니다. 이 망초는 지금처럼 이렇게 대가 올라오고 꽃 피기 전이나 꽃 피었을 때이 지상부만 채취해서 말려가지고 10 내지 3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뿌리는 봄철에 어린 순일 때는 뿌리까지 해서 나물로 먹었지만 대가 올라오고 이렇게 자라면 뿌리에 독성이 생기기 때문에 뿌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꽃 피기 전에 줄기 끝 부분만 채취해서 데쳐서 말려가지고 묵나물로 1년 내내 두고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해서 혈관 건강이나 퇴행성 뇌질환, 치매 예방, 위장 건강, 소염 작용, 또 거풍 작용을 하고 과민성 대장염, 치질, 기관지염, 부종, 구내염, 결막염, 중이염, 해독, 설사, 이질, 중풍, 치통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망초였습니다. 그럼 산야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